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청년 윤동현입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는 5.18이 일어났고 현재 이 5.18은 큰 논쟁거리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교과서나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과는 별개로 시민군이 계엄군을 습격하고 북한군이 침투했다거나 북한과 관련이 있고 유공자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수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만든 다른 영상을 참고해주시고 오늘은 저와 함께 5.18 역사 연장에서 중요한 핵심 문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전두환이 권력을 잡은 행위는 과연 정의로운 것일까? 5.18이 일어나기 이전까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피살되었고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는 군사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정권을 잡은 군사정권은 전국을 통제하고 언론을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를 내리고 5.18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일어난 5.18을 누군가는 시민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정부가 통제하기 위해 움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5.18은 시민과 정부의 입장에서 각각 다르게 기록됩니다. 전두환이 집권했던 당시 81년도에 있었던 이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5.18은 북한군이 뒤에서 협조했고 이 김대중과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 일으켰다고 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97년도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문에서는 5.18을 전두환이 무고한 시민들을 죽이고 학살 범죄를 일으켰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주 시민들의 말이 맞을까요? 그 당시 정권의 말이 맞을까요? 광주 시민들의 입장은 그 당시 정권이 자기에게 잘못이 없다고 말하기 위해서 내용을 지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지연했다고 생각할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라 지증왕의 그 신체의 특정 부분의 크기가 정말 이 팔뚝보다 길었을까요? 고구려의 고국 천왕의 키가 정말 2m가 넘었을까요? 궁예는 정말 미친 사람이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 왕을 신격화하고 그만큼 왕권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왕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이 정당하다고 말하기 위해서 과장하여 기록하고 서술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우리가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인지는 알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5.18에서도 전두환과 그 당시 정권의 입장을 추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록된 것 자체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18이라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두고 관점이 나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 5.18은 왜 일어났을까? 이것은 첫 번째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5.18이라는 사건의 주체를 시민과 정부의 입장으로 나누었을 때 시민들의 행위는 저항이었을까요? 폭력이었을까요? 시민들이 일어난 이유와 목적은 자신들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혁명을 통해서 국가를 장악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조금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 아이가 길을 지나가는데 무서운 개를 끌고 다니는 아저씨가 너가 벌벌 떨지 않으면 안 물어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이는 그 개가 무서워서 돌을 집어들었고 개가 그 아이를 물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여러분들한테 가서 아프다고 저 개랑 아저씨랑 좀 혼내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저씨는 아이가 돌을 든 것을 보고 개가 자기를 괴롭히는 줄 알고 문 거라고 아이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과 관련해서 5.18을 바라보는 시각이 양측으로 엇갈립니다. 5.18은 시민들의 폭동이었을까요? 국가의 폭력이었을까요? 시민들이 막은 것일까요? 국가가 막은 것일까요? 대체 누가 먼저 시작했을까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5.18의 첫 사망자로 농아였던 김경철을 이야기합니다. 김경철의 검시 보고서에 따르면 5월 19일 오후 3시 후두부 타박상, 다시 말해 뒤통수를 후려 맞았다는 것인데요.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는 이 김경철의 검시 보고서에는 때려 죽인 사람이 계엄군이라는 증거가 없고 그 대신에 20일 시민들이 무장을 했는데 이 이후에 버스에 치여 죽은 경찰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매년 5월이 다가올 때마다 5.18 역사 논쟁은 심화되고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기 인생 살기에도 바쁜데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접하다 보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내용에만 집중하지 왜 그랬을까? 그 이유나 목적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5.18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를 이야기하는 사회적 인식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